두 번째, 계속! 보통 이런 실수는 감정이 지나치게 앞설 때 하게 되죠. 작품 만분의 1초는 근래 보기 드문 검도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스포츠나 경쟁, 라이벌에 관한 많은 작품이 있고 검술이나 무술에 관한 작품은 더더욱 많지만 그 중에서도 검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보기는 상업영화나 독립영화를 통틀어도 굉장히 드물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검도라는 종목이 무술 혹은 라이벌리즘이 두드러지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박진감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외적인 결혼보단 내적인 단련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를 시청각적으로 표현해서 스크린 너머의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작품을 연출한 김성환 감독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승리, 우승, 실력의 우위를 겨루는 게 초점이 아닌 어린 날의 실수, 복수에서 비롯된 마음이 이해와 성장으로 향하는 스토리라면 어쩌면 검도라는 소재는 작품 속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더 극대화하면서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김성환 감독, 주종혁, 문진승 배우 주연의 만분의 1초는 과연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작품에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화났냐로 이기는 거야? 검도가? 야! 황태수!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와? 작품은 꾸불꾸불한 도로를 지나 대한민국 검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 시험을 위해 합숙하게 된 재우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끝없이 구불구불하고 휘어진 도로를 지나는 모습을 길게 보여주는 게 마치 재우의 혼란스럽고 자신의 목적을 향한 여정이 순탄치도 명확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차에서 내린 재우의 모습은 결연한 표정 대신 위태롭고 어딘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죠. 물론 그럴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검도 국가대표를 목적으로 모인 이들 사이에서 재우는 오로지 자신의 아픈 가족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 황태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착한 최종 선발전 합숙소. 전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실력자들 사이에서 황태수는 이미 압도적으로 유명하고 실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최종 선발 5명 중 1명은 어차피 황태수라며 나머지 인원이 4개의 자리를 놓고 싸울 거라는 후보생들. 하지만 재우에게 검도 국가대표 자리는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눈앞에서 올곧게 자신의 검을 묵묵히 단련하는 황태수만이 보일 뿐이죠. 검도 선수이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던 덕분에 재우 역시 실력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지만 문제는 황태수를 잠시나마 몰아붙이는 게 전부. 일격을 당하고 재우는 대자로 뻗어버렸다는 점이죠. 재우가 그 사건 이후로 황태수에 대한 집착과 복수심으로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만의 검을 만들지 못한 데 비해 황태수는 지난 일은 모두 잊기라도 한 듯 또렷한 시선, 자기관리,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검을 확실히 휘두르고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태수와 대련을 나설 때면 항상 오른손이 떨려서 제대로 경기 운영을 하지도 못했고요. 결국 대련을 해서 1등을 한 사람만 합숙 기간 동안 하얀색 도복을 입게 해준다는 공지에도 황태수 이외에 아무도 흰 도복을 입지 못합니다. 재우도 마찬가지죠. 황태수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와중에 재우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차린 황태수는 이를 눈치채고 심리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대련 평가 때마다 1등한 사람에게 이 흰 도복을 한 벌씩 제공할 거야. 머리 김재우! 황태수 승! 손목 김재우! 황태수 승! 태수 선수랑은 친해요? 동생 상대죠. 서바이벌이잖아. 작품은 이런 둘의 관계를 굉장히 대조적이게 잘 표현합니다. 황태수 한 명만을 생각하며 복수의 날을 갈아온 재우와 검도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듬고 깎아내며 수련해온 황태수. 다소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재우와 절제되어 있지만 찰나를 파악해 치명적인 일격을 노리는 황태수. 첫 토너먼트 이후 흰 도복과 검은 도복을 통해 재우와 황태수의 색깔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마치 바둑에서 흑돌과 백돌을 나눌 때 상대적인 실력 기준으로 상수가 백돌을 그리고 하수가 흑돌을 잡는 것처럼 도전자와 실력자의 위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우의 시선에서 감정과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 또한 굉장히 훌륭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호구를 쓰고 시야가 많이 차단된 상태에서 떨리는 손으로 죽도를 쥐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대를 향해 끝을 겨누고 자신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상대. 그 상대의 얼굴이 황태수가 아닌 누구의 얼굴도 그려져 있지 않다는 부분에선 진정 제우가 넘어야 할 산, 극복해야 할 과제는 황태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임을 표현하듯 흔들리는 제우의 심리와 목표를 다채롭게 연출한 장면들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 수련관에서 죽도가 맞부딪히는 소리, 맨발로 나무로 된 바닥을 밟는 소리, 호구에 죽도가 부딪히고 기압을 넣고 수련관을 달리는 후보생들의 발소리와 함께 바람소리, 밧줄소리, 숨소리까지 최대한 사실적이고 직접적이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덕분에 현장감이 올라가며 몰입도도 함께 올라갔고 검도라는 소재를 상대와의 경쟁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스스로의 수련을 통해 성장이라는 이미지로 보이게끔 하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첫 판은 긍정이지. 같이 잘해봐요. 남의 가족은 박살내고 네 가족은 또 챙기고. 너 뭐야? 도망가지 마라. 안 도망쳐. 작품 만분의 1초는 단언컨대 현재 한국 독립영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작품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으면서도 관객들이 알게 모르게 그 방향을 성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표현하는 연출들은 세련되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면서도 자극적이거나 불쾌한 포인트를 건드리지 않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권모술수 권민우 변호사 역을 맡으며 주인공을 시기 질투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던 얄미운 주종혁 배우는 온데간데 없고 복조심의 눈이 멀어 바로 앞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외로운 고행자 같은 주종혁 배우만이 남아있었고 이를 건장하고 우직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서늘함이 서려있는 문진승 배우의 눈빛이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서 케미스트리를 일으키며 극의 긴장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나온 장준희 배우, 김용석 배우, 최민철 배우는 작품의 완급 조절을 적재적소에 해주었고요. 또한 여기에 덧붙여 빛의 음영, 소리, 색감과 구도까지 전부 치밀하게 계산하고 촬영한 듯한 장면들은 작품 자체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이 만분의 1초라는 영화가 어떻게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올해 손에 꼽을 정도로 훌륭한 수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재우는 황태수에게 마음의 응어리를 털어버릴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황태수를 검도로 꺾고 흰 도복을 끝끝내 입게 될까요? 김성환 감독, 주종혁, 문진승 주연의 심리 스릴러 영화 만분의 1초는 11월 15일 개봉합니다. 지가 배워서 한 번은 그 검도 이길 거야 내가.